보게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열기가 굉장히 더 뜨거워질수록 여러분들 더욱더 안전 회전판 달랑 항상 유의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 공연은 또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관람에 대한 그런 태도들이나 그런 질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한몫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들어가는 멋진 공연이 될 수 있고 조금만 더 서로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첫 행사가 되겠네요. 이번 콘서트에 한 명씩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첫날 분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진짜 짱입니다. 조심히 다치는 분 없이 공연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유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준입니다. 이제 공연을 막 시작했는데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즐거우니까 이제 우리 또 3층에 계신 분들 2층에 계신 분들 체력을 잘 안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을 밀어냈다고 내가 더 앞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공연이 중단되면 우리의 이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다들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끝까지 좋은 공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이었습니다. 이제 먹고서 누가 뺏어간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끝까지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고 나서 소화까지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좋은 추억 남길 수 있게 이 좋은 추억을 잘 소화할 수 있게 여러분들 조금만 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함성 소리가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조금 좋은데 어제 그저께에 비해 좀 부족하지 않나.
합니다.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곳은 저희가 처음으로 콘서트를 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그 전의 기록들을 다 갈아엎고 우리의 마지막 날을 마음속에 가득 기억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스트로서 활동했을 때 처음으로 콘서트 했을 때 막 비행기를 찍고 좀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그 처음 했었던 장소에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뜻깊은 것 같고 또 어제 공연이 또 난리가 났어요. 어제 공연 진짜 난리가 나서 지금 잠실이 흔들렸고 어제 못지 않은 에너지 저희에게 주시면서 즐거운 공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0년과 17년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바뀌었고 여러분들도 이름이 바뀌었죠?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노력 좀 하시고요? 어떤 노력? 네.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과연? 정말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고요. 개인 스케줄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연습 스케줄 동참해 가면서 이렇게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섭 씨는 어떤 걸 준비했어요? 혹시 뭐 특별한 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SNS에 준영이가 쓴 가사를 제가 올리면서 화제가 됐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까 참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위 말해서 티켓이 이제 잘 나가서 티켓팅! 팔렸어요. 축복받으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피켓팅이라고 할 만큼 정말 열심히 이렇게 오신 만큼 오늘 정말 끝까지 재밌게 사고 없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신나게 달려야죠. 저희 이제 마지막 콘서트인데 저희는 오늘 그 비스트보다 더 잘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비스트보다 잘해주세요. 서로서로가 서로를 잘해주길 바라면서 세트리스트가 그 초반부터 약간 달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년차인데요 지금 어제, 그제 네 곡을 달리고 나서 이 매트 친 시간이 이상하게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셨나요? 방금 소름 돋았죠? 네! 뭘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그러면은 더
지치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에너지 이끌어내고